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왜 이렇게 웃어?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구독 좋아요 빵. 하루 종일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가 좀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전혀 안 지루한데요? 아, 네네 잠깐만요. 지루한 거 아니에요? 아, 전혀 안 지루한데요?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데. 지루해? 색깔부터 칙칙해. 마련님 오늘 우리 하루 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하루 살기야? 짜잔 짜자잔. 이게 뭐야? 오늘은 하루는 파란색으로 하루 살기. 아니 파란색이 별로 없잖아요. 뭐 파란색으로 갑자기 하루를 살기. 아 저기 국민이 인형도 있네. 하늘색. 하늘색깔 하늘색 인정. 국민 그치 그치. 빵빵. 지금 여기 앉아계시면 안 돼요. 아 뭘 뭐 어떡하라고. 옷 빨리 바꿔. 옷 바꿔야 돼. 옷 바꿔야 돼. 아니 그럼 제가 먼저 아 갈아입고 올게요. 파란색으로. 뭐 입고 오려고? 아니 기다려보세요. 아니 약간 나 두려운데? 잠깐 저기 파란색이 있었던가? 야, 아 뭐야 이거 뭐야? 아 나오세요 변신하고. 잠깐만 잠깐만 아니 뭐야? 뭐야? 아 보자. 이렇게 봐봐. 왜 이렇게 웃어? 아! 이게 뭐야 이거? 아 진짜 이렇게 산다고? 아 제가 이름 완벽하죠? 어디 가시는 거야? 아니 구미 파란색 입어야죠. 우리 또 파란색 찾아왔고 잠깐만요. 파란색이 파란색 이거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입어보자.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작은데. 오 파란색 다 꺼냈어. 아 됐네. 국민 입고 있거든요. 지금 작은 거 아니야? 어 됐네 맞았어. 오 파란색 보자. 문 예쁘다. 아까랑 다르네. 내가 이제 잠깐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하루 살아야 되니까 뭐. 하루를 살려면 먹을 게 필요합니다. 먹을 거. 바꾸놓고. 어 뭐야 이거. 바꾸놓고 잠깐만 파란색 하나라도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아니 뭐 아파트하면 파란색이긴 하지. 완전 파란색이네. 지금 완벽하게 놀 거는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제가 이제 국민 배고프다고? 응. 잠깐 파란 음식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배고프다는데 국민이. 국민 건 아니잖아. 국민 이리 와서 파란색 음식 찾아보자. 저, 어 저기. 어 이거. 국민 이거. 아 파란색. 어 파란색. 이거 물 마실 때 쓰는 그릇. 아 이거 파랑인데? 우리 생각은. 그래? 어 국민 건 있네. 우리 파란색 좋아했네. 이 정도 이렇게? 오케이 국민 거 이거 쓰면 되겠다. 잠깐만 나 손으로 먹어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먹으라고? 이거 먹으면 되겠네. 아 이거 안 되니까 이거. 아 이거 됐다 파란색 거. 아 잠깐 근데 파란 음식이 없잖아요. 파란 음식. 잠깐만. 어 저 있다. 뭐야 여기 있네 이거. 아니 음료수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아 일단 먹긴 먹어야죠. 어 이거 파란색. 네. 파란색. 에이 이건 아니지. 이거라도 먹자 우리. 이거 만들면서 우리는 재미있는 아바타를 조립할 겁니다. 잠깐 지금 잠깐 뭐 하세요? 이거 흰색인데? 아니 바닥에 앉아서 할 수 없잖아. 아! 기다려! 있어! 또 하얀색인데 뭔 소리야? 근데 아빠 등에서 만들어. 아빠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겠어. 야 떨어진다. 잠깐만요 아빠를 위해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떨어졌어. 아빠 떨어질까? 어? 국민이가 뭐 하나 찾았다 지금. 잠깐 이거 내가 잠깐 미션을 주려고 했는데. 아니 국민이가 찾았는데 뭔 미션이에요? 오 약간 파란 테이프. 잠깐 국민 아바타의 약간 배경이 된 느낌인데 멋있다. 너무 딱 어울리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놀 제품은 바로 매트카이나의 산호초의 집. 우와 이거 천이 이렇게 돼 있어. 아 여기 있거든요. 지금 조립 한번 해봅시다. 아니 잠깐 근데 이거 마시면 아바타 되는 거 아니에요? 될 것 같아? 한번 마셔볼까? 이 반 한 잔에 아바타의 물을 먹도록 하겠다.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됩니다. 아바타! 저기요 그냥 레고 조립이나 하세요. 우리 만들자 빨리 만들어보자. 어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이거든요. 장면이 이게 그 산호초 집이네. 어 이거 보트. 이게 보트가. 어 맞아. 여기 보트가 있어요 진짜. 영화 속에 나온 장면들이 그대로 만드는 거네. 아니 근데 피규어가 키가 엄청 커요. 아 이게 약간 진짜 영화하고 싱크율이 엄청 똑같아. 제가 일반 레고로 갖고 와봤거든요. 우와 그냥 일반 레고보다도 작은데 얘도? 키 작은 애도? 지금 얘가 배를 탄 거 같거든요. 우와 싱크율 진짜 좋거든요. 오 지금 이만큼 조립한 건가요? 와, 여러분 이게 물속입니다 물속.
물고기 있고요. 뭔가 산호초들이 진짜 많이 있어서. 아이고. 아름다워. 물에서 뭔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와, 멋있어. 이게 뭐야? 이게 어울리나요? 이게 어울리는 겁니다. 이거 산호초집이잖아, 산호초집. 네, 그래서 이게 물이 이게 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리하는 거 장난 아니거든요. 아, 냄새가 벌써 올라오는 것 같아. 지금 생선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소방 이런 것도 귀엽다. 그리고 요것도 왔다 갔다. 오, 다 움직여. 그러면 위에 이제 이걸 껴야죠. 지붕. 오, 지금 지붕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딱 있거든요. 약간 배 느낌 나지 않아요? 느낌은? 오, 이게 완성됐습니다. 오, 드디어 나왔네. 진짜 영화의 한 장면. 아, 이게 진짜 산호초의 집이고 여기서 실제로 진짜 이렇게 요리를 해 먹네. 이건 뭐예요? 지금 이것도 완성했거든요. 집이면 좀 이쁜 게 있어요, 저 앞에 이렇게. 오, 약간 문패처럼. 멋있어. 지금 이거 새로 만든 겁니까? 이것도 이거? 만들었는데 지금 아바타 바닷속이 엄청 신비로운 거 아시죠? 아, 이렇게 안에 동굴 같은 곳에 꽃이 있는데? 이거 야광이라던데? 잠깐만, 이거 불 끄면 반짝반짝합니다. 한번 꺼보세요. 오, 진짜 야광이야. 봐, 야광 여기 잘 보이시죠? 여기 야광. 오, 이거 우주 야광이지? 오, 예뻐. 민조수 불 켜주세요. 아! 오, 아, 이거 연결하는구나. 네, 여기 딱 연결해주면 됩니다. 붙여주면 와, 멋있다. 아, 여기서 밥 먹다가 뿅뿅 슈, 여기도 가고 낚시도 하고. 오, 지금 마련이 해가지 이때까지 지금 조립한 겁니까? 아니, 근데 재밌게 조립했는데 여기 뒤 봐봐요, 뒤. 지금 여기서 요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 너무 배고파. 지금 하라, 이거 음료만 먹고도 할 수 없지. 잠깐만, 뭐 없어요? 사실 저도 배가 고프고, 사실 국민이는 어린이기 때문에 뭘 먹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미션 하나 드릴게요. 아바타 레고로 상황극으로 국민이를 웃기면 먹을 걸 드리겠습니다. 아, 또 나의 아이디어를 뜨는. 그 이전에 만든 레고도 다 해서 해도 되죠? 아, 그쵸.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스키밍의 모험. 우와, 지금 날개랑 막 장난 아니거든요. 아, 딱 이제 탈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머리에 딱 교감을 해야 되거든요. 머리 딱 이렇게 굽는 겁니다. 이렇게 보셨어요? 아, 머리 굽는 데가 있구나. 어, 잠깐, 미안해요. 머리가 잠깐 벗겨졌네. 우와, 교감 완료. 봐봐, 다 움직여요. 관절이 이렇게 휙휙 날아가게. 교감하고. 오, 이거는 일루 디스커버리. 이거는 아까는 하늘이었잖아요. 이건 바닷속입니다. 바닷속. 이것도 딱 잡고 타면 되거든요. 물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어, 잠깐만, 빨리. 어, 이것도 봐봐요. 관절 이거 다 움직이고. 귀요미. 잠깐만요, 지금 마련이 빨리 웃겨줘야죠. 지금 밥 뭐 안 먹으실 겁니까? 제가 국민이만 빵 터지면 되죠? 국민 웃겨주시나요? 아, 웃겼다! 빵 아니야! 국민이 웃겨라! 아바타 레고! 아, 웃었네요. 일단 한번 해봐. 갑니다. 우리는 아바타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교감을 하고 한번 멋지게 날아볼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저는 문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국민이 웃기기 너무 쉬웠는데 지금. 뭐 일단 약속은 약속이니까 밥을 드릴게요. 파란 밥. 기다리세요. 지금 상당히 배고프거든요. 일단 파란 거에다가 배식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야 이게? 젤리. 아, 이건 아니지! 우리한테도 이렇게 준다고? 분명히 줄 건데요?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줘요? 아니, 말친이잖아요. 그럼 이거 바로 파란 밥이야. 파란 숟가락 밥 먹어요. 먼저 밥만. 배고프실 때 좀 드세요, 이 파란 밥. 아니, 지금 저는 이런 거 먹고 싶다고요. 물고기야. 아, 진짜. 맛이 안 돼. 아! 국민이는 맛있는 밥입니까? 자라나는 어린이 제대로 줘야죠. 지금 국민이는 파란 수저로 파란 주먹밥을 만듭니다. 지금 이게 진짜 신기해. 됐죠? 파란 주먹밥. 오. 국민이 이거 먹을 거야? 국민이는 파란색 주먹밥 먹어. 파란색 만. 국민이는 주먹밥 다 먹고 미역국까지. 내 밥 내놔. 국민이만 먹어, 국민이. 마련이도 빨리 식사하세요. 못 먹어, 진짜. 아, 이거 빨리 씻고 빨리 자야 될 것 같아. 하루 빨리 끝내고 싶다는 거야? 하루. 그럼 씻어. 쫄쫄이 씨 갑시다. 아, 빨리 갑시다. 그럼 국민 그거 들고 갈 거야? 아. 완전 멋있는데. 가자. 휴. 국민 거의 날아다니는데, 와우. 지금 국민이는 파란색 옷 입고 벌써 물에 들어갔거든요. 마련이도 오셨는데, 파란색 있고요. 아바타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산호초의 집까지 여기. 잠깐 이거 복제는 뜨나? 지금 우리가 모험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거 물은 파란색이 아닌데? 이거 되나? 잠깐만 나 궁금한데? 이거 하면 약간 파란색처럼 안 되잖아? 뭐야? 보라색인가? 아니 이거 흐르는 건 파란색이잖아. 어? 그러네? 이게 뭐야? 색을 섞어보는 거지. 그냥 검은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노란색? 노란색이잖아. 그냥 물이 오염되고 있는 거 같네. 지금 약간 이도저도 아니게 됐지만 약간 파란색 같아. 파란색 옷을 입으니까. 어! 지금 우리 아바타의 색에 맞으니까 앞에 좀 놀아보자. 얘는 하늘 나는 애들. 얘 물속에서 하는데. 물속 한번 뛰어보고 싶어. 아 뛰어보고 싶다고? 원래 물에 뛰어오는 건 아닌데. 네 한번 뛰어봐. 오 뜬다. 아니 얘가 이제 물에서 타는 애거든요. 우와 물에 들어가서 어우 여기는 아주 평화로운 아바타 세계. 나의 친구구나. 난 여기에 타야 되겠어. 날 태워줘. 나도 태워주겠나. 같이 타자. 평화로운 데이트. 근데 악당이 나타난다. 아니 저 상당히 지금 배고프거든요. 내가 지금 뭐라고요? 배고프다고요. 아 어쩔 수 없죠. 아, 잠 밥은 먹고 자야 될 거 아니야.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 굶을 수 없으니까 그럼 제가 미션 해드릴게요. 아바타처럼 물에서 잠수하기. 자 30초 하시면 짜장라면, 1분 하면 미역국, 90초 하면 소고기. 어때요? 지금 나의 아바타의 힘을 빌려서 준비! 지금 시간 지났습니다. 과연 마리아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뭐 이렇게 잘 참아? 과연 마리아 지금 뽀글뽀글하고는 과연? 아! 아! 40! 6초입니다! 40! 예! 짜장면이야! 이거 먹으면 됩니까? 아 제가 끓였는데 이거 짜장면이 아닌데요? 아니 없어가지고 불닭으로 했어요. 사기네 여기. 누가 사기야? 하루 사기. 어 잘 먹는다. 그리고 먹방 직간 안에 있거든요. 많이 먹으세요 마리아님. 배고프실 텐데. 자러 갑시다. 베개는 때마침 파란색이 있는데 이불이 하얀색인 건 어쩌지? 그냥 못 자는 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맞추신 분에게 제가 자자자자. 파란 이불. 내가 파란 이불 준비했거든요. 자, 아바타 2가 개봉을 했죠. 몇 년 만에 개봉을 했을까요? 3년. 마리아! 한 10년 된 것 같은 건데. 13년. 빈정대! 국민이가 맞았습니다. 하루 사기. 여러분, 아바타가 13년 만에 영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레고에서도 지금 아바타가 나온 거거든요. 자, 정답을 맞춘 국민이에게 이불 해드립니다. 네, 국민이 자면 되거든요. 국민 잘 자. 불 꺼줘야지. 아, 빨리 불 꺼줘야지. 빨리 불 끄세요. 불 끄고. 빠이빠이, 국민 빠이빠이. 아, 저 오지 자라고. 빠이빠이. 어디 자라고요? 밤새서 레고 만드세요. 빠이빠이.